기쁨이 퐁퐁 서밋 타임.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에게 같은 언약을 가진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평생 도왔지요. 가이오처럼 우리의 작은 헌금은 교회를 짓고 전도자를 도우며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인답니다. 그럼 오늘은 빛의 경제를 누리는 헌금을 드릴 때 사용할 헌금함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로는 헌금함을 만들 상자, 색지나 색종이, 가위, 칼, 종이, 쓰기 도구,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빛의 경제를 위한 언약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요. 상자의 바깥 부분에 색지를 붙여요. 여러 가지 재료로 헌금함을 꾸며요. 헌금을 담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요. 오늘의 작품 빛의 경제 헌금함 완성! 언약을 붙잡고 헌금과 헌금함을 미리 준비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미션을 통해서 가이오처럼 빛의 경제를 미리 보는 렘넌트 되세요.